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황선이가 출산한 지 2일차 되었습니다. 아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.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하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. 물론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, 어떻게 하는지 똑같은 행위지만은 보는 사람은 선과 악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개장사니 개팔아서 돈을 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,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자. 일부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이 진돗개를 키운 목적은, 제가 군 생활을 26년 만으로 하고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. 한 8년 빨리 나왔는데, 이군 생활이라는 게 특히 특전사라는 그런 조직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게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과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. 또한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 인도해 주셔갖고, 짧지 않은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었는데요. 이 전역하고 이제 군 생활하고 나오면은 어떤 그런 인연 관계가 좀 단절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제가 고향에 오다 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 많고, 사실 이제 대화할 분들 이런 분들 없고, 그래서 많은 외로움과 우울증도 좀 겪었습니다. 뭐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지만은, 첫째가 사회생활이 바뀌면서 그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까지 가서 원산지에서 개도 구하고, 제가 국회 내에서 이제 개를 받아서 키우게 됐는데, 제가 사실은 저 좋자고 하면은 그냥 한두 마리 키웠을 겁니다. 그래서 요 진돗개 우리 국회 내에 개들이 성품이나 외형적으로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된다,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, 저처럼 좋은 개를 키우고 싶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, 뭐 국가유공자분들, 이런 분들, 그 다음에 저희 그 선배나 동료 후배들에게 좋은 개를 줘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게 됐습니다. 이제 국견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게 되면서, 제가 충진이라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뭐 시비와 비아냥과 공격을 합니다. 괜찮습니다. 뭐 저는 앞만 보고 제갈길 가면 된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사람들하고 뭐
분쟁을 해봤자 어차피 똥물은 제 몸에 튀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분들 멀리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작년 한 해,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, 한 10마리 정도는 제가, 그런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 뭐 100만 원, 200만 원짜리 개들, 뭐 목사님, 뭐 이런 분들, 형편에 여의치 않는 분들한테 선물도 드리고, 또 이제 군 선배님들, 뭐 34년 정년으로 퇴직하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좋은 계도 드리고 했는데, 그런 데에서 제가 많은 행복감을 찾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한 달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의료값이 53만 원씩 들어가고 예방접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사 먹여야 되고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경비 또 그다음에 견사 운영에 들어가는 어떤 경비가 1,000만 원 이상 사실 들어갑니다. 애견인 분들께 모든 분들께 다 제가 뭐 무료로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렴하게 드려야 된다. 이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. 그러나 각 단계에 맞춰서 뭐 비싸지 않고 또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좋은 개를 뭐 우리 충진에 후원을 해주시고 운영이 될수 있도록 또 자금을 지원하신 분들께 제가 또 좋은 개를 또 드립니다. 네,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무례한 대화를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계가 형성이 먼저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니 100만 원이니 뭐 1,000만 원이니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? 일단 제가 뭐 드리고 안 드리고는 제 마음입니다.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을 주고 제 개를 산다. 물론 뭐돈 천만 원 가져오면 제가 돈 욕심이 생기니까 뭐 개를 드릴 수도 있겠지요.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 관계를 형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뭐, 제가 일일이, 뭐, 여러분들, 저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얘기를 여기서 유튜브에서 좀 하기는 그렇지만은, 좀 악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.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, 또 좋은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. 그 충진의 작견들 꼭, 뭐, 개가 분양이 안 돼서, 뭐, 내가 뭐,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저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중요시합니다. 이제, 우무중 총재님이 그 명예장로 안수 받으시면서 특송하신 목사님, 제가 국견협회 총재님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. 예, 하나님 믿으세요. 뭐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세례도 받으시고, 교회 다니시고 한다고 하셔갖고, 굉장히 제가 행복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니까, 뭐, 명예장로 안수를 받으신다. 그래서, 그 특송하신 목사님이 화성에 계시는데, 저한테 오셔갖고, 개를 한 마리 구하시길래, 제가 그 충주 분한테 제가 200만 원에 분양 예약됐던 그 개를 제가 돈한푼안 받고 그냥 선물로 드렸습니다. 그 개가 아주 훌륭한 개인데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.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? 뭐 예를 들어서 뭐, 그냥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드릴 수도 있고,
뭐 하지만은 얼굴을 한번 안본 분한테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, 예를 들어서 뭐좀 모양이 떨어진다 뭐 하면은 기준이 안 되는 게는 그냥 예를 들어서 혈통수 안 내고 예, 뭐 무료나 한 30만 원 받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기준 표준에 든다 그러면은 50만 원. 이제 개를 키워서 일반적인 진돗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준 안에 드는 개는 뭐한 100만 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애견인 분들이. 강선아, 아이고 이뻐라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어디 보자, 우리 깜댕이. 깜댕이. 우리 그 충진애가 참 토종 진돗개 우리 겹개 진돗개 발전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갈수 있도록 협력하실 분들 동반자가 되실 분들 전화 주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.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